단짠단짠 밥도둑 등장. 치킨보다 맛있는 고등어 감정. 제일 먼저 쪽파는 송송, 꽈리고추는 꼭지 제거 후 포크로 구멍을 뚫어주세요. 순살 고등어는 가볍게 헹궈 물기를 싹 닦은 뒤 칼로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. 봉지에 튀김가루, 파슬리 가루, 자른 고등어를 넣고 마구마구 흔들어 옷을 입혀주세요. 팬에 기름을 낙낙하게 두르고 고등어를 바삭하게 구워주세요. 다 구워진 고등어는 채반에 받쳐 식혀둘게요. 팬에 다진 마늘을 볶다가 간장, 맛술, 물을 넣고 졸여주세요. 꽈리고추, 쪽파 넣고 볶다가 고등어 꿀 넣어 한 번 더 볶아주면 완성. 그릇에 담아 후추, 통깨 뿌려주면 치킨보다 맛있는 고등어 강정 완성. 엄마 믿고 만들어봐.